이런 그 이런 거 못 해봤지. 시컬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네네. 좀, 좀 그냥 그 옆에 M자로 비어진 적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꾸며본 적은. 자 일단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혹시 코트님 네. 투블럭이라 원블럭 들어본 적 있으세요? 원블럭은 처음 듣네. 네. 투블럭은 이거잖아. 그렇죠. 미는 거잖아요. 어. 원블럭이 안 미는 거예요. 남주혁 씨는 진짜 안 미는 머리예요. 아 옆에 딱 붙인 거네. 그렇죠. 아 역시 어. 감이 좋아요. 정말 잘 아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원블럭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금이 부금이래. 네. 요즘에 여러분 그 인기 있는 스타일이 남자들이 투블럭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원블럭으로 가시면은 저걸 그럼 원블럭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 그치만 뒤에는 뒷머리에 키니까 세미 울프 원블럭. 원블럭. 세미 울프. 네. 세미 울프 원블럭이야. 네가 네. 오늘 하는 머리는. 네. 어. 김병지 짝퉁으로 다가죠. 네. 한번 뒤에 볼게요. 우리 정기는 옆머리 귀 덮은 거 팔게요. 남주혁 씨는 지금 귀가 파져 있죠. 자, 오 비어 있는 거 봐 이거. 자 가만히 움직이시면은 큰일 나요. 어, 하나 둘 셋. 아픈 데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은근 BJ들은 곱슬기가 좀 은근 많더라고요. BJ들이. 네. 어. 곱슬기가 근데 정기님은 좀 약간 살짝 그래도 이쁜 편이시라 모량 그러니까 모근이 얇아. 모량은 아, 나쁘지 않은데 모근이 얇아서 아, 별명 탈모 또 생겼네. 좆됐네요. 자 이제 뒤에까지 한번 할게요. 움직이면 귀에 뚫려요. 네. 하나 둘 셋. 애견 미용하듯이 한다. 자 여기는 똑같죠. 이제 귀 파진 거는요. 네. 어 좋네. 네. 야무지게 파졌네.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M자를 갈라서 키즈카페 식으로 여기 이제 아기의 무리가 몰려 있는 부분이에요. 아기의 무리. 네. 여기를 깔끔하게 동그랗게 파줘야 돼요. 어. 사실 이게 이런 게 좀 거지 존이라고 하던데. 거지 존이래. 네. 거지 존, 데드 존, 아기의 무리. 어 아기의 네. 무리. 어. 자, 일단 우리 아기의 무리 층을 내줘야 돼. 필요 없는 쓸데없는 머리카락들. 아니 여초 사이트에서 이런 데를 거지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참 재밌게 잘 만들더라고 단어들을. 자 쓸데없는 곱슬 없애버리고 뒤에 그대로 이어서. 자 혹시 이것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그래도 코트님이? 예? 왜 저런 인상 싫어? 아기 무리만. 아기 무리만 내가? 이것만 잘라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제가 자를 수 있죠. 그죠? 예, 아, 이거는 뭐. 왜? 예. 네. 여기죠? 네. 이것만 그냥 똑 잘라주시면 여기요? 돼요. 네네. 이거? 너무 깊게 하시면 큰일 나요. 어, 네. 거기만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어. 깔끔했다. 어. 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지금 코트님이 자르신 거. 어. 자연스럽죠? 내 손길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투자하신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금강현아님 머리 제가 한번 아, 자를 때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요거를 파볼게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미용실에서 이렇게 연하씨 샵에서도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귀 파여요? 네 말해요. 귀 뚫려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겁을 어. 조면은 아, 꿈쩍도 안 해요. 진짜 꿈쩍도 안 하구나. 진짜 꿈쩍도 안 해요. 어, 약간 그거 생각난다. 손님 맞을래요? 이거 먼저 할게. 어. 여성분들 오해할 수도 있겠다. 여성분들 머리 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 이제 남자 전문이라 가만히 있어 씨발려라! 자 이렇게 해서 웃겨가지고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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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머리 없앴고 억텐 노베되네. 사실 또 이런 게 또 예. 매력이죠. 자 예쁘게 귀 팠어요. 이제 왼쪽으로 좀 괜찮은데? 자 여기 자른 거 안 자른 거? 자른 거. 약간 지금 약간 그 노을의 강균성 느낌 난다. 와, 좋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앞머리가 눈썹에 걸쳐져 있네요. 어. 아, 근데 아쉽게도 앞머리 곱슬 너무 심해. 그리고 강균성 이렇게. 강균성인데. 그래도 앞머리는 하이라이트고 어, 유튜브 좀, 각이니까 마지막에 자를게요. 네, 5대5 그 저스티스 머리로다가.
움직이시면 이제 제 손이 잘리니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 연아 씨 근데 이런 그 지금 연아 씨가 쓴 가위는 얼마짜리 가위입니까? 아 얘는 굉장히 많이 싸요. 아 그래요? 관심 저는 이제 아 장비 자기 아는구나. 예. 근데 원래 진짜 비싸요. 아니 난 저번에 그 남자 고데기를 이제 좀 알아보려 나도 머리 살짝 길렀었을 때 네. C컬을 존나 내고 싶은 거야. 근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데기는 이렇게 그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네, 집게 네. 모양으로. 네, 네. 근데 C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동그랗게 하고 짧은 걸로 나오대. 그래가지고 그거 유튜브에 쳐보니까 좋은 고데기 사는 법 하고 나왔는데 와 무슨 고데기 요만한 게 30만 원이야. 아, 미용실에서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결국 샀어요 저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근데 머리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안 쓰시잖아. 당근 밖에. 어. 원래 장비가 좀 비싸요, 여러분들.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희한하게 뭔가 좀 그 뭐 하나 살려면 제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 아, 뭐 할 때 주방 도구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어? 3, 4만 원이면 될 거를 막 그렇죠. 몇십만 원 써 버리고 그렇게 된다니까. 제 우리 예, 예. 아주 옆에 좀 예 좀 낮 예, 움직임 들어갔습니다. 네, 물 한 사발 좀. 예. 공간 좀. 연아 씨 옛날 사진 보니까 초창기 네. 때에 비해서 상당히 얼굴이 좀 많이 잘생겨진 것 같아 진짜. 진짜 거짓말이야. 제가 지금 논란 두 개 생겨서 두 개 중에 하나 해명했거든요. 뭔데? 하나는 약물이랑. 약간 네. 그 혹시 그거 있지? 네? 게이. 아 나 미쳐. 게이설 있지. 아 근데 진짜 좀 느낌 있어. 저는 게이가 아니고요. 저는 게이가 아니고 그 약물도 그 운동 때문에 약물 오해 받았고 하나는 아. 얼굴 변한 것 때문에. 얼굴 변한 것 때문에. 성형 논란 있었어요. 게이 논란 없었어요? 예. 아 그래요? 없었어요. 프레임 쉬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예. 건너 게이야. 저 얼굴을 해명했어요. 아 성형 안 했구나. 안 했어요. 저는 겁이 많아서. 오. 안 했어요. 그 거기에 있는 바리깡 예. 저 조그만 것 좀 하나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얹어주세요. 예. 예.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시간이 지옥 같네요 저한테는. 왜? 나인데 진짜 깔끔하다. 잘한다는데. 아니에요. 이런 라인을 잘 못 만들어 보통 미용사들이. 이 동네에는 미용사들이 이런 걸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 확 밀어버린 거야. 아 나도 머리 잘라야 돼. 어. 근데 이게 시상식은 어떻게 된대요 이번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잘하면은 저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솔직히 어. 온라인이 편하시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 그 대선 저기 현장처럼 네. 어, BJ도 다 모여가지고 네. 상 주면은 막 거기서 만세 막 이러고 네. 상 안 주면 막 깽판 치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 어. 야 근데 코트님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 난 이번에 그 저기 캠방 토크 캠방? 야. 나 어차피 남순이야 근데 남순이가 워낙 저게 넘사라서. 그럼 식사는요? 저희 아까 밥 철구랑 밥을 먹었어요. 아 네. 방송 끈 상태에서. 네. 식사 안 하셨어요? 아 저는 하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쭤봤는데. 자 일단 지금 옆에는 거의 다 잘랐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안 떠서 다행이에요. 뜰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예. 네. 그렇지만 남자 머리는 샴푸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 네, 그게 맞죠. 샴푸 진짜 바꾸긴 바꿔야 돼, 너도. 샴푸요? 네. 나도 샴푸 유튜브에다 정보 항상 나 쳐봐가지고 네. 좋은 샴푸 많이 있더만. 아, 그래요. 비싸기만 한 샴푸가 많고. 네. 약간 불만 있으신 것 같은데. 원래 나 TS를 썼었는데 네. TS는 너무 비싸기만 하고 뭐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 냄새도 별로고. 근데 약간 샴푸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샴푸는 절대 치료가 아니고요. 그냥 비타민 먹듯 그냥 보조제 같은 거예요. 그래도 아, 근데 네. 샴푸 바꾸고 나서 내가 원래 지루성 두피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 진짜 보면은 정말 심각한 애들 여기 울긋불긋 진짜 그거 같잖아. 멍게 같잖아. 네. 없어졌어. 그 샴푸 쓰고 나서. 진짜로 내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안 비싸 한 2만원 정도? 안 비싼데 그거 쓰고 나서 이 머리 멍게 현상이 싹 다 사라졌어 진짜. 그리고 그 빗질 하실 때 그 빗질 꿀팁 이렇게 딸려오세요. 네네. 그럼 이제 머리가 구멍이 뚫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포인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정말 잘 딸려온 사람 누구 있었는데 BJ 여러분 누구였죠? 아 머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간 사람? 계속 따라간 사람 있었어요. 아 진짜? 아 누구였지? 네. 너 따라가기도 아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감스트? 아, 기억이 안 나. 아, 나 그분하고 철권 떠야 되는데. 철권 혹시 하세요? 나 철권 잘 안 해요. 네. 대전격투 좋아하시나 보네. 원래 안 좋아했다가 너무 처발려가지고 쓸데없이. 아, 저번에 나갔었지. 그 봉준이랑 네. 저 감스트랑 했던 그 네. 거, 저기 컨텐츠에. 네. 아, 샴푸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그 광고가 일단 들어와야 제가 그 샴푸 이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예. 자, 이제 우리 코트님 편하신 곳이 오른쪽이 왼쪽이요? 안쪽. 네, 왼쪽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전기님은 네네. 코트님을 바라보고 네 돌아주십시오. 의자 통째로. 잠깐 쉬는 시간. 형님, 제가 이래서 이 콘텐츠 안 하자고. 아니, 너무 좋은데? 왜? 그 폐지 줍는 게 그 왜? 좀 재밌지 않았을까? 아, 지금 존나 재밌는데? 그런가요? 개꿀잼인데? 어. 왜 갑자기 신경에 변화가 생겼어? 미용실만 오면 아무래도 제가 찐따가 돼서 약간 네. 좀 불안 증세가 생겨? 그 머리를 자를 때는 누구나 얼굴이 커 보이고 힘들 수 있는데 자르고 나면 멋있어지니까. 지금 미용실에서도 머리 자를 때 거울을 안 봐요. 내가 봤을 때 넌 더 내려놔야 돼. 너 약간 아까 앞머리 까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스트레스였어, 받았었지. 네,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내려놓는 문제가 아니라 트라우마에서 이제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넌 네가 시청자들이 너한테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러니까 너도 약간 뽕맛에 취한 거야. 그러면 삭발 가시죠. 삭발 가겠습니다. 아니야 저 머리 해야 돼. 아 근데 네. 코트님 봤는데 네. 정확히 찝으시고 정확히 뼈를 때리시네. 그지. 근데 그러시면서 은근 교훈까지 넣어주세요. 이런 분 없어요. 그지. 스승님이시네. 방송 스승님이시네. 그대로 숙여주시고 여기 코트님 배 보세요. 네. 배 보시고 주무세요. 아 근데 뒤통수가 이쁘네. 나처럼 납작한 질럿대가리가 아니네. 이런 빵점인데. 자 일단 숙여주시고 이제 뒷머리를 보면은 남주혁 씨는 길이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감이 남주혁 씨는 좀 짧아서 여긴 냅두고 여기만 자를게요. 전 뒤통수 납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볼륨을 살릴 수도 없었어. 머리숱이 없어갖고. 여기가 문제예요. 남자 머리 여기 뒷거울 한번 보세요. 여기가 무거운가 안 무거운가. 여기가 정말 쓸데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탈모인들한테 거기가 진짜 생명적인데, 생명줄인데 그거 그쵸? 뽑아가지고 여기다 심거든. 모내기 하잖아요. 맞아. 제가 모내기 했잖아요. 아, 머리 탈모였어요? 전 탈모가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아, 전 이식을 해버렸어요. 아, 진짜로? 네, 그 이식을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걸요. 잘 됐네. 한 세 번 했거든요. 오, 3탈? 아니, 1탈. 3탈이었구나. 앞에 까지는 거. 맞아요. 베지타 대가리. 확실히 근데 그게 제일 안 좋아. 바람 불거나 그러면은 앞머리 길어도 소용이 없거든. 아, 이게 심하게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다행히 보니까 코트 님은 네. 그 M자가 아니라 난 전체적인 부분이라. 근데 왓살이 3mm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닮은 줄 모르더라. 얇아서 안 보이는데. 약은 드세요, 혹시? 저 지금 원래 프로페시아 복용하다가 최근에 네. 저거로 바꿨어요. 아보다트로. 아보다트. 네, 아보다트랑 저 뿌리는 거 저 뭐지? 그 미녹시딜. 야, 미녹시딜. 두 개 다 하고. 부작용은요, 혹시? 없죠. 나는 오히려 그냥 뭐 탈모약을 먹건 안 먹건 항상 뭐 불끈불끈 하던데. 그게 젊어서 그런 거 같아. 거짓말 완전... 치시면 안 되고. 아, 진짜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럼. 미안합니다. 난 자고 일어나면 항상 롯데타워를 보는데 제2 롯데타워. 항상 서 있는데. 알겠습니다. 믿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기님은 네. 지금 방송을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유튜브. 집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이에요, 이 친구는. 아, 유튜브로만. 대단하시다. 자, 일단 뒷머리를. 고정 5,000달이야. 아, 진짜요? 사람 많이 봐. 방송을 해보신 그 소감이 좀 어떠세요? 그래도 하기 전과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아, 방송이라는 게 처음에는 네. 좀 쉬운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방송이죠. 근데 이런 분이 없어요. 이렇게 옆에서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옆에서 패널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네. 좀 게스트식으로 항상 이렇게 나가지고 네. 이렇게 좀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다가 네. 진두지휘를 막 다 해보니까 이제는 힘들다는 걸 살짝 느꼈지. 그죠. 스승님 맞죠? 솔직히 제가 봐도 정말. 아, 스승이지. 내가 네. 스승이지. 이제 제자고 한데
아주 촉망받는 제자예요. 근데 코트님도 약간 내려놓는다는 게 네. 어려웠잖아요. 그죠. 저도 쉽지 않았죠. 내려놓는다는 게. 근데 뭔가 근데 시대에 뒤처지면은 뭔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때 좀 한번 머리 싹 밀고 나니까 뭔가 갑자기 개방되는 느낌이 들 때 또 희한한 느낌이 그때 들죠? 각성했구나. 어 그때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거? 어 그러면서 머리 싹 바라고 나서 막 그냥 방송 미친 듯이 했지 지금까지. 아유 그러셨구나. 자 이제 반대로 의자를 돌려서 네. 좀 볼게요. 여기 보실 거예요. 주방 쪽 보세요. 주방 쪽 반대. 내가 들어줄게. 예. 어. 그 상태에서 앞쪽까지 나올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어. 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죄송해요. 그냥 앞에 보세요. 앞에 바로 보세요. 네. 어.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냥 일어나봐. 엉덩이에다 잡고 붙이고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 했는데 제가 가려버리네요. 네. 됐어 괜찮아. 죄송해요. 네. 저기 얼굴 보이는 게 다 아니까. 소통하시고. 저는 이제 그때 동안 뒷머리 자르고 있을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 이제 말해도 되나요? 좀 안 돼. 말해도 돼. 네. 아, 근데 이제 고개를 움직이시면서 자르시면 안 되겠어. 복화술을 해. 복화술을. 그리고 또 약간 만만형님 느낌도 나고. 근데 점점 다운그레이드가 다운그레이드는 아니다 솔직히 옆모습만 봐도 지금 엄청깔끔한데 네. 옆모습 살짝 김민종이야 지금. 아 혹시 노래는 안 알려주세요? 노래 이 친구는 노래 그쪽은 아니고 나도 노래는 접었지 뭐. 아 근데 저 솔직히 네. 그 팬으로서 좀 아쉬워요 그거. 아 노래 접은 거? 네 왜냐면은 근데 노래를 부르면 돈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광대의 삶이 돈이 돼. 그래서 노래 잡은 거지. 어. 네. 왜냐면 뭐 아싸리 뭐 노래 커버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봤자 여러분들 그거 다 저작권으로 다 뺏기고. 그렇긴 하지. 근데 가끔씩 그게... 팬들한테 노래 불러주는 건 팬들이 네. 좋아하긴 하지. 가끔씩 하시긴 하세요? 네 어제도 노래 불렀었어요. 아... 어제 술 먹방에서 노래 야무지게 불렀지. 어제 저 그거 보고 갔는데 11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어. 아 나 옛날에 나 그 뭐죠? 전기세 내려고 아, 어. 타러 갔는데 어. 다른 거 줘가지고 2등, 1등에 벌어가지고 아 그거 그 옛날 저기 네. 오디션 영상 네. 어. 1등에 벌어가지고 돈을 못 받고 다른 거 받았다고 그 상품권 받았지 그거 팔아가지고 네. 컴퓨터 사고 뭐하고 했었지 네. 정말 사랑했을까 맞아요 옛날 그 영상 와 근데 노래 진짜 하이라이트에서 소름 돋았어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신데 이거 끝나시고 뭐 하세요? 자야죠. 저 지금 밤샜거든요. 밤샜어. 이거 그럼 24시간 켜놓은 거예요 지금? 거의? 아니 이거는 지금 네. 켠지 이제 정기랑 만나가지고 아까 1시 반 정도에 켰고 네. 나는 그 전날에 방송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헐. 어, 한 지금 깨있은지 한 20시간 가까이 됐네요. 아 네. 그럼 좀 더 차라리 일찍 와서 일찍 끝낼 거 했나? 아니지 이 지금 시간대가 와가지고 하고 나도 이거 딱 끝나고 나서 편하게 푹 쉬고 어. 새벽에 아, 이제 그 족구랑 또 헬스장 가기로 했어요. 운동하세요 요즘에? 이제 오늘부터 운동. 어 오늘부터 이제 헬스장 다닐라고. 근데 코로나 네. 때문에 이제 좀 낮에도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새벽에 이제 24시 한 대가 있어가지고 어. 오늘은 진짜로 가. 오늘은 진짜로 가요. 약간 운동만 한다. 아니 살 뺀다고 한 적 없어? 나 뭐 다이어트 약속한 적 없어. 그냥 운동만 한다 이거야. 어. 그냥 거기서 뭐 이제 아령될 수도 있고. 말을 꺼내지 마세요. 그냥. 아, 저 헬스장 안 가요. 안 갈래. 안 가. 약간 삐진 거 아니죠 지금? 아니 시청자들이 너무 내가 다이어트 이게 그 얘기해놓고 한 4년째 시달리거든 이 사람들이. 아... 나 이제 살 뺀 거 보여줄게. 나 얘들아 나 오늘도 다이어트야 이 말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아니 그 헬스 트레이너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뭐 계약 맺고. 트레이너 분이랑은 이제 내가 알아서 운동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아 그러면은 좀 건승하십시오 이러고 그냥 뭐 좋게 빠이빠이 했지. 어 한 네다섯 번 만났지 그분은. 진짜 잘 가르쳐 주셨는데. 에.
아 그래도 지금 뒷머리가 많이 잘렸어요 벌써. 아 깔끔하네요. 깔끔해졌다. 네. 근데 야 머리 진작 자르지 그랬냐. 아 근데 진짜 좀 비슷해져 가는데? 어 너 옆모습 보면 진짜 만족스러울 거다. 엄청 깔끔해. 귀공자 같다 하고 깔끔하네. 너무 그렇게. 아니야 라인이 너무 좋아. 옆에서 보니까 옆모습은 진짜 대박이거든 지금 여러분들. 커트선 괜찮아요? 어 선이 너무 좋네. 연하 씨가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죠? 몇년 차죠? 아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군대 때문에. 60kg 대 강남 야킹하면서 다 꼬시던 존잘 시절 그립다. 뭐라고? 내가 무슨 60kg 대 강남에 야킹했었다 그러는데. 저는 방송 시작할 때 몸무게가 85kg였어요, 여러분들. 저거 그럼 말 지어낸 거예요? 뭐야? 그지 지어낸 거지. 일단 여러분들 지금 뒷머리 커트도 끝났고 쓸데없이 무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거를 하고 앞머리만 자르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된다 이거죠. 아니 안 주려 해. 지금 보면서 다들 도런도런 얘기하고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시간대가 방송 켜서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대야. 그죠. 낮방송은 좀 소소하게. 그럼. 네, 약간. 아 다행이다. 아니 지금 이건 8,000명 넘게 보는 게 어딥니까? 아니, 이게 너무 부담이 있어요. 머리 할 때 오디오가 주면은 루즈하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네. 아 지금 편하게 방송하는 거니까 소소하니 좋지. 최양인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 컨텐츠나 네네 그 방송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코스를 빼가려고 하시네. 네. 어, 영업 비밀. 아 예. 그렇죠. 아,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요도남이란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아, 요도남. 요리에 도전한 남자. 아 요리. 바로 폐지한 컨텐츠. 대창에 말아먹고. 예. 다른 컨텐츠를 한 번 더. 아,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아 최현인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중에 풍선 터져요? 10개 중 그냥 한 개만 걸려라는 식으로 한번 좀 그런 게 유튜브 감성 아닌가요? 근데 제 컨텐츠는 네. 좀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지니까. 네네. 아니 같은 시간대에 당신이랑 토크온 하면은 사실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11시 이전에 방송 키 11시 이전에 끝내세요. 아시겠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네. 그 전기를 웃겨라라고 시청자들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가만히 있어야 돼. 예, 보이스 리플로 할 뻔했어요. 형님. 아니 네, 제 것도 네, 하지 마시고 장난이고. 아니 제 거 해도 좋아요. 해도 좋은데 이렇게 합시다. 겹치기는 하지 맙시다. 서로 소모야. 네, 네. 어. 이거 나중에 이러다가 싸우는 거 아니야? 스승과 제자가? 아이 싸울 수는 없고. 그럴 일은 네, 없고. 싸울 수는 네. 없고. 야. 근데 되게 그 아세요? 삼자가 보면 되게 보기 좋아요. 아, 네. 진짜로. 머리 끌려가듯이 전나게 따라 끌려가는 기분. 확실히 근데 어려 보인다. 약간 유키스 동호 느낌 살짝 나네. 지금 앞머리 살짝 까니까. 유키스 동호의 또 희대의 또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이런 살려주세요. 아, 그 뭔지 알아요. 그 난간에 매달려서. 네. 살려주세요. 확실히 연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맞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옆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지, 앞에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무게감이래. 여기 무게감 좀 다르잖아요. 그 잡아주는 겁니다. 전기는 지금 빨리 앞머리가 그 홍수들이 딱 갈라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지금. 살짝 이 상태에서 오른쪽 가줄 수 있어요. 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살짝. 네. 일어서 그냥 내가 옮겨줄게. 야, 친절하시다. 자. 아. 자, 자를게요. 무게가 아래로 쏠려가지고 얼굴이 처져 보여요. 피곤해 보이고 초조해 보이고 눈썹 혹시 그런가? 네. 제대로 눈썹. 보셨네요. 지금 현재 네. 심정이. 네. 왜? 형 혹시 정기 영상 편집 포튜브 편집자들이 해주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자원봉사자냐? 우리 편집자들 지금 내 영상 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얘 걸 왜 해주냐? 그건 자기 스스로 해야지. 왜 얘 물도 빼달라 그러게? 말 같지 않소리 하고 있어. 너무 이렇게 막 아니 왜? 아 나 진짜 이거 아니 오줌 오줌 쌀 때 오줌 씌워주고 그러잖아. 네, 삼촌들이 아, 아유 우리 삼촌 나 오줌 씌워줘 그러면 오줌 싸게 해주고 그러잖아. 형도 오늘 머리 밀 거야. 아니, 나는 진짜 빠르게 나는 5분 컷 강호동 컷
아 근데 선생님이 더 오래 걸려요. 아 진짜로요? 이게 더 어려워. 아 진짜로? 그렇게 따졌으면 철구형 머리는 맨날 5분 만에 끝났지. 그분 혹시 머리 밀렸어요? 안 밀렸죠? 아직 안 밀렸지. 아. 좀 머리 길고 나서 이제 또 연하 씨 한번 부르겠죠? 아, 그 시상식 때 그 아이롱 펌을 하기로 약속해가지고 들르라고 했는데 요즘 못 받았어. 아니 요즘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그 흉흉한 그 덥소님이라는 그거 혹시 연하 씨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 뭐야? 덥소님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네. 좀 약간 몽따주가 네. 저처럼 이렇게 좀 약간 좀 불쾌하게 혹은 좀 불편하게 약간 좀 그런 걸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얼굴을 덮어버린대 그 수건. 아 수건을. 그래서 접손님이라 그런 거. 아 그 아니에요. 오늘 접손님들만 왔네 막 이러면 자기들끼리. 아닌데 진짜. 야 나 오늘 엄청 덮었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엄청 하나 봐.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없지, 약간 오해요. 네. 미용계 쪽에서 그런 그 걸로. 여자 미용사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완전히 덥던데 원래는 그 눈만 가려야 되는데. 아니 그 약간. 교육 프로그램 중에 덮도록 되어 있어요. 고객님 얼굴에 물에 튀면 안 되니까. 근데 잘생긴 사람들은 이제 좀 아예 오픈 시켜놓거나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약간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요. 아니 나는 네. 그런 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에서 나는 그 처음에 질식사 당할 뻔했었거든요. 예, 아니 누르더라고 얼굴을 이렇게 손을 모셨어. 아 눌렀어요? 죽을 뻔했어. 아 누르는 건 안 되지. 누가 나 죽이나 해가지고. 누르면 안 되죠. 러시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 누르면 안 되지. 주식사 할 뻔했거든요 저는. 누르면 안 되죠. 그리고 무서워서 저는 이제 반만 덮어달라 그래요. 예. 쓸데없는 곱슬이 많아서 그거를 좀 제거하느라 깔끔한 면을. 근데 사실 이 머리는 사실 좀 매직 같은 걸 좀 해도 나쁘지 네. 않죠? 그쵸? 맞아요. 그렇지만 네. 그 전기님은 네. 약간 살짝 피폐하면서 퇴폐미 있고 살짝 그 초조하면서 긴장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네. 정확하게 하네. 이 중에 퇴폐미가 있거든. 퇴폐소를 많이 다녔어요. 어린 나이에 이 노가다물을 쳤다 보니까. 예, 네, 퇴폐업소를 많이 다녀가지고 오케이 자 이제 네네. 한번 다시 코트님을 바라볼게요. 의자 돌리고요. 일어서 제가 너무 확 움직이지 마. 머리카락 뒤지게 떨어지니까. 네. 자 앉아보시고 자 숙여보세요. 네, 이뻐요. 야무지네. 근데 머리가 되게 긴 머리 여자 손님이 만약 왔는데 네. 허리까지 긴 거야. 근데 머리를 단발로 짧게 자르겠대. 그러면은 미용사 입장에서 개꿀이라던데? 머리 갖다 팔면 되니까? 이렇게 잡고 싹둑 자르고 네. 이제 그거 딱 재본 다음에 야, 이 정도면은 뭐 돈이 되나요? 근데 그게? 그런 거 있나요? 저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와,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인모가발 한데 하는 데다가 납품을 해 가지고 팔면은 커뮤니티에 엄청 받는데. 근데 그 인모가 비싸기는 비싸요. 숙여 보시고. 와, 그렇게 가능하구나. 아, 진짜로 판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전기형 유튜브 진짜 떡상이더라. 반지하 하루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반지하? 예, 지금 반지하 브이로그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남자 전용 미용사가 어케아누 키트. 제가 느낄 때는 거기 계속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안 해. 초심을 거기 계셔야 돼요. 아니 초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있는 게 이미지가 맞아요. 유튜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은근히. 너가 지금 이제 반지하에서 정기형 꼭 성공해서 코트 형처럼 좋은 데 살아, 롯데캐슬 살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가 존나 한단 말이야. 네네. 아니면 강남에 뭐 어디 가자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근데 그래가지고 막상 네가 가가지고 진짜 잘 꾸며놓고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제 강남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잖아. 초심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댓글은 안 그런데 희한하게 싫어요 존나 찍히고 좋아할 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안 나온다 그 다음부터. 뭔가 이게 약간 동질감 같은 걸 살짝 느끼면서 좀 측은지심이 살짝 들면서 그런 게 살짝 있어야 되더라고. 약간 전기님은 휴먼 드라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맞아가지고 제가 봐도 그래. 너는 늦지 않았어. 나처럼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너무 멀리 와버렸고 너는 아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아니다, 너 토크온에서 패드립 뒤집어 쳤지. 어, 그럼 안 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돼. 그거 녹음해놨다고 이렇게 뭐 너한테 협박한 애들 없냐? 아, 근데 두렵진 않죠. 어. 그지, 과거에 했던 발언이 이제 내 발목을 잡았을 때 그것이 진짜로 어찌 보면 참 그건데. 그래서 인기 없을 때 함부로 보내면 안 돼. 그죠. 그쵸. 저는... 일진 금강경아 씨. 일진인데 저도 네. 저는 일진은 아닌데요. 등에 막 용문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래요? 아니니까? 다 거짓말 루머예요. 아 아니에요? 예. 네. 네. 저는 쭈꾸리였어요. 어... 저 학폭 피해자였어요. 올린 적도 있었어요. 왼손이 의술하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저 옛날에 진짜 개 굴욕적이었을 때가 그 당했을 때 잠깐 설명 괜찮아요? 예. 그 남자 화장 제가 남중 나왔거든요. 근데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누면은 그 이제 괴롭히는 애들 무리가 있어요. 그 애들이 와가지고 옆에 서요. 남자들은 이제 긴장하면 소변이 안 나온단 말이야. 난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게 그거를 쳐다보면서 웃어요. 안 나오는 거를 보면서. 아, 그때부터 성 약간 좀 논란이 있었고. 예, 근데 그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소변 누고 있으면은 무릎으로 여기 엉덩이를 치잖아요. 아, 그럼 이제 끊겨 나오잖아요. 그지 그지. 그걸 허벅지한테 졌지. 그거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아, 와, 근데 그때는 몰라도 그게 트라우마였구나. 네, 그때부터 시작됐죠 저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바지 오줌을 질질 싼다. 근데 금강연화 영상을 보면 다 밝고 사람이 굉장히 선해. 어. 이게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티도 없잖아 금강연화는. 안티 없잖아. 안티 한 있어. 3년 전에 있었어요 미용실 원장들. 아~ 약간 꽃 그런 네. 것이야. 이거 좀 나대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뭔가 유튜브 그죠. 하고 그러면은 나댄다고 생각하고 아 우리 동종업계에 말이야 금강연화 새끼가 있는데 이 뭐 머리 좀 자르고 이제 유튜브 하더니 떡상 하더니 아 지금 뭐 된 줄 알더라고. 아 지금 디자이너야 뭐야 이러면서 어 네네. 그런 얘기 이제 한단 말이야 원장들이. 근데 이제는 이제 이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기시더라고요. 누가 아. 해 이런 식으로. 어. 그때 감동 먹었어요. 이제는 응원해주는. 네, 진짜 감동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머리라는 게 또 이렇게 또 이쪽 일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맞아요. 그렇단 말이야.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런데 정석이 어딨어? 금강연아님 코트는 안 무서워 하셔도 됩니다. 성지고 다짐육이라. 뭐라고요? 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예. 미남이시네. 그 잔털이 그럼. 많으세요. 잔털이 많은 미남이에요. 아 근데 너 옆모습 진짜 괜찮다. 토크온에서 꼭 오정기님이다. 오 코트 아니야. 이러던데 계속 들으면 빡칠 듯. 별로 그런 거 없어 우린 이제. 와 잔털이 진짜 자유분방해. 어 몸에 털이 많아. 네. 남성 호르몬이 많으시네. 네네. 네. 하시고 마지막이에요. 살짝만 숙여주세요. 고추털도 많니? 네? 고추털도 많아? 모르겠습니다. 아 씨발 이 새끼 존나 정글일 것 같아. 정글일 것 같아. 아 우리 네? 아 주지요. 알겠습니다. 예. 와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앞머리만 자르면 끝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튜브 각 잡으시면 돼요. 어 좋습니다. 자 일단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앞머리만 자르기 앞에 어. 봐주세요. 네. 어 너무 붙으셨다. 살짝만 여기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살짝 숙여보시고. 코트는 살에 파묻혀서 안 보이기 때문에 민둥주질한다. 개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 저는 물로켓이에요. 예. 자, 이제 앞머리를 잘라볼 건데 앞머리가 눈썹에 걸쳐져서 살짝 길어요. 고개 들어주시고 고개를 숙이면 더 빵꾸가 돌려. 더 들어주세요. 자신 있게 멋있게. 눈 감으시고 네, 고개 들어주세요. 숙이지 마시고 그대로 고정. 오 드디어 이제 포인트 들어간다. 고정.
고정. 가만히 좀 있어. 허리가 안 좋으면 그래요. 아 얘는 말할 때도 막 이렇게 막 그 그게 있더라고. 제가 볼 때 이쪽이 예쁘네. 어. 예. 여기보다 여기 더 예쁘네. 어. 예. 가만히 계세요. 이게 툭툭 털면 이미지가 나와요. 이 쓸데없는 곱슬 되게 심하죠, 여러분들. 아니 좀 가만히 좀 있어, 새끼야.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예. 아니 들어주시고. 더 가만히 있어. 딱 가만히 있으라고. 예. 숙이면 안 돼요.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이 새끼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줘. 저 불 보세요. 그래 그래. 네, 저 불을 보세요. 네, 네. 가만히 있어. 저 불을 봐 주세요. 네. 거기서 눈만 감으세요. 네. 저 너무 중요해서 그래.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겠다. 이제 슬슬. 21살이시니까 지금 그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는 편의점 가서 소주 살 때 뭐 그런 거 없지? 코트야 너 정도는 물로켓 주지가 네. 아니라 뷰지야 물뷰 회사.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자 좀 더 해보시고. 자 여러분 지금 사진보다 앞머리가 더 길죠. 남자분들이 여기 안착됐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최적화된 느낌을 받아요. 자 본인도 그러시나요? 긴 거 네. 같으면 더 자를 건데 네. 사진은 더 짧아요 지금보다. 좀 감에 맡기겠습니다. 감에요. 네. 네, 저는 남자의 안정감을 위해서 멈출게요. 안정감을 위해서. 다 잘라놓고 한 번 더 잘라도 되니까. 아, 오케이. 저 좀 살짝 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스쟁이. 정기님은 이달리 주지인가요? 이게 요즘엔 손님들이 디자인보다는 디자인도 중요하긴 한데 안정감이 더 중요해요. 약간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친구 얼굴 지금 토벤 머리 아닌가 이거? 이 발정난 다짐육은 꼭 주지 뷰지가 나와야 웃어 아르마 힘내자. 좀 자른 게 이쁘긴 하겠다. 살짝. 어 자르자. 네 잘라야 네. 예쁠 것 같아. 이목구비가 살아야 돼. 네. 쌍꺼풀도 이쁘시고 지금 너무. 어 여기가 좀 이제 느낌 나오네. 어 나오네. 오데오도 이쁜데요 살짝? 오데오 괜찮다. 네. 오 존나 상큼해 보이는데? 트와이스 모모 느낌 나는데? 스윗 전남이 웃기네.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네네. 스윗 스윗하네. 아따마 서윗하네. 주무시면 안 돼요. 코트도 밀제됐네. 바리깡 가져와. 저는 이따가 예 모이칸으로 시원하게 조지겠습니다. 네네. 저도 체험할 수 있나요? 자르는 거? 너 나 네가 낼 거? 네네. 아 안 되지. 정기 얘는 왜 앞머리가 주지털처럼 나냐? 주지털 모발이 식한 거 아니냐? 앞머리 곱슬기가 좀 심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 가만히 계세요. 전기형 어, 진짜 강균성 돼. 닮았어. 연하님 머리 진짜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오? 약간 파케도 살짝 보이네. 저 그거 생각나요. 철권 말해서 미안한데요. 그 철권에 그 뭐죠 여러분들? 그 아라비안 나이트 옷 입고 싸우는 잘생긴 분 있거든요. 저 그 사람 생각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고요. 얘기 좀 그만해. 아, 네. 아, 철권에 미쳐가지고 아무도 모르고요. 아, 캐릭터 닮았어. 샤인? 닮았죠? 안 닮았어요? 만수로 닮았어요 약간 거기에. 어? 중동상이야. 어 뭔가 이제 좀 살짝 좀 이제 밸런스가 좀 이제 위로 좀 올라가온 듯한 느낌이네. 좀 처졌었는데 이제 약간 귀랑 이렇게 귓볼이랑 이게 보이니까 네. 확실히 인상이 더 살아있네. 괜찮은데 정기야? 코트 형 어제 양손 허리에 붙이고 날개짓 댄스 보여주라. 싫어. 딸려오면 안 돼요. 네네.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머리가 죽어요, 진짜. 지금 여기가 무거운데라서. 비포 찍어놓은 거 없어. 비교해봐. 아, 비포 이따가 예. 숙이면 안 돼요. 들어주세요.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자, 돌아주시고. 네. 여기만 자르면 끝납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2분.
좀 많이 가늘어서. 나랑 비슷해. 나도 네. 이랬거든. 너는 지금부터 아보다트랑 네. 처방 받아가지고 먹어야겠다. 자, 일단 제가 볼 때 머리 등닥이라고 다니지 왜 여태 길테컷 하고 다녔냐. 길테컷은 좀 여러분들 예 에바죠. 전길테컷으로 좀. 오케이. 머리 한번 감으실래요 그래도? 아니, 감고는 게 이대로... 낫지 않을까? 머리가 좀 아무래도 네. 머리가 저기 많이 저기 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감고 와봐. 요거를 그럼 살짝 감으면 좀 제가 탈모가 좀 살펴라. 맨날 생활 한복이 뭐냐? 저도 생활 한복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많이 우중충이랑 그대로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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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세요. 그대로 화장실로. 예. 그래서 이제 물 한 사발이 하고 화장실로. 그리고 물 좀 먹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일단 화장실로. 아, 고생하셨네. 아, 이게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로.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더 오래 걸리는 게 맞나요? 디자인 하신다면. 아니 난 그냥 사진 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강호동 컷 딱 치면 나와. 내가 마우스를 공동연식 가방에다 넣어버렸네. 나는 강호동 머리도 편하지. 그지. 빨리 끝낼게 5분 컷으로. 그건 어. 가능해. 저 군대 머리거든요. 이따 코트 자를 때 공기가 존내 때리겠네. 야 머리 감아. 머리 감고 와. 왜? 머리가 감으면 좀 탈모가. 아니 비응신 찐따 새끼 그냥 그럼 한번 딱 감고 오지. 뭘 그게 저기라고. 아니 이제 총이라고. 그 머리를 그래. 감으시고요. 네네. 물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오세요. 아 네. 네. 그래 머리 그 저기 저 화장실에 그 다 있어 수건이랑. 예. 네. 그리고 예. 네.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예예. 그 제가. 빨리 가봐야 되나요? 아니요. 저분 물소리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물소리가 나면 아 물소리 나면은 일단 사진 찾아봐 주세요. 유튜브 어디 올라갑니까? 저분 거에 올라갑니까? 아니면 코트님이 올라갑니까? 둘 다 올라가죠. 그러면 코트님에는 썸네일이 겹칠 수 있으니까 됐다. 머리를 적시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 감스트님이 했을 때 초코틴틴 했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초코틴틴이 뭐야? 근데 저분이 그걸 좀 창피할 수가 있어요. 아. 들어가기 전에 용기를 좀 넣어주세요. 아, 저 망가지는 거? 아이, 쟤 말을만 저렇게 하지. 쟤는 여기서 삭발하려 해도 할래야. 아, 그래요? 네. 강호동 컷 요거 좋네. 해병대 머리. 요거 좋네. 요거를 제가 좀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좀, 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요 느낌. 너무 좋다. 요 느낌. 아니 삭발은 여러분들 내가 밖에를 못 다니겠어. 스님인 줄 안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목욕탕 갔는데 나한테 스님이래. 들었어요 아까. 너무 웃겼어. 아 솔직히 내가 진짜 스님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감스트 초코틴틴. 감스트 초코틴틴 오케이. 근데 감스트님보단 모량이 한 3배 많아가지고 감스트 저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와 아니 그 구글에 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예. 네. 와, 저기에서 두세 배 좀 보나. 스트가 진짜 심했구나. 야, 와. 많이 심했구나. 나도 저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약 드시고 엄청 좋아졌어요. 그렇지 또 이식까지 했잖아. 모발 이식까지 했잖아.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도 지금 바로 좀 한번 어떻게 지금 바로 아니 나와서 마무리 짓고 하실까요? 어차피 정기는 좀 머리 말리면 머리 이렇게 털면서 얘기할 것 같으니까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사진 저 뭐 안 찍어도 되면 저는 괜찮습니다. 예 어차피 알겠습니다. 썸네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자 머리 살짝 보여야 되니까 오케이 아 좋아요 예. 그 타이머 5분 한번 켜봐 주시겠어요? 아 타이머 5분. 네. 근데 이거 푸파가 아닌데 그냥 하시면 안 돼. 왜냐면은 아니 왜냐면 네. 시간에 쫓겨서 하면 안 돼. 그래도 내 나 머리적인데 시간에 뭐 타이머 태그로 하면 안 되지. 자기 머리니까. 나 여기까지 얼마나 길었는데. 아 해봐요 여러분 안 돼. 5분 해봐요. 5분 해봐야. 초밥 여유롭게.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머릿 속에서 네. 베토벤 노래가 하나 딱 나온다 생각하시고. 피 삭제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옆에는 하얀 게 좋은 거죠? 네, 옆에는 확실히 하얘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모량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네. 좀 길게 한번 해볼게요, 살짝. 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슈팔로미님께서 입벌고개 감사합니다. 뭐 할게요 지금. 네, 바로 갑시다. 여기 보시고, 네, 눈 감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옆에 한 6mm인가요? 4.5mm요. 4.5mm, 아우 딱 좋네. 일단 사진상으로 한번 보세요. 내 머리가 어느 정도까지 연하 씨가 확인 미리에 대한 저기 아 좋아 좋네. 여기까지 할게요. 야 역시 아프진 않아요? 안 아파 안 아파. 오케이 오케이. 장상 밀고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주세요. 와 두피가 땀이 좀 많이 나가지고 무조건 샴푸하고 오셔야 돼. 예. 지금? 아니요 아니요 감고 커트하고 나서. 어 그럼 그럼. 예. 자 이제 가운데 보시고 가운데 보시고 가운데 보시고 네 살짝 숙여주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정말 귀엽네요. 뒷머리 자르고요 여러분들 이제 옆머리 자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오른쪽 볼게요. 네 가만히 계세요. 아프시지 않으시죠? 네 하나도 안 아파요. 야 프로네. 프로의 손길은 다르네. 그래요. 아 디지털 미인 것 같다. 시원하다. 근데 정말 저도 속이 다 시원해요. 그지. 잘라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삭발하고 나서 이 기는 과정 중에 지금 딱 내 정도 머리 길이가 제일 좀 보기 드러운 거. 맞아. 불편하죠. 조금. 눈썹은 정리하셨어요? 눈썹은 왜요? 눈썹도 하시나요? 눈썹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눈썹을 네. 제가 균일하게 잘라가지고 예쁘셔가지고 생각보다 사실 여자친구가 관리 한번 해줬어요. 아 쪽집게로 막 뽑고 막 하더라고. 정기 씨 네네. 머리를 좀 털면서 계세요. 네. 아 손으로 하지 말고 씨발려나 저기 네. 저 수건 갖고 와서 수건 있지? 네네. 어 수건으로 털면 털고 있어 여기 뒤에서. 많이 친하신가 봐요. 아 그럼. 3, 4년 전부터 알았었고 실제로? 아니 이제 내 쌍으로만 3, 4년 전도 알고 개왕신 귀여워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했지. 그래도 스승님 한번 네. 털어주세요 얼굴. 네네 네. 어, 형님 씨름부처럼 생기셨네. 아니 머리가 아니라 아니 두피를 하면 그런 머리 두피가 아니라 옆에 어, 네. 냉장고 문 10초에 한 번씩 열 것 같은 그런 얼굴로 강도. 머리 깎으시니까 귀여우시네. 자 됐나요? 왼쪽은 네. 안 털어주셨어요. 얼굴은 바라보고 좀 털어주세요. 여기 관자놀이죠. 네. 관자놀이가 목에 있군요. 네네. 네, 해주시고요. 네. 면도는 면도 좀 해드릴까요? 면도는 금방 끝나는데. 어 좋죠. 귀찮으시니까 일어나시면은. 아 좋습니다. 네. 혹시 많이 더우세요? 저 항상 땀이 나요. 아 왜냐면은 지금 분무기를 뿌리지 않았는데 머리가 젖어가고 있어요. 자연 분무기. 네 자연 분무기. 인가요? 연하님 애견 미용도 잘하시네요. 어 혹시 이거 맛있는 녀석들 촬영인가요? 아니 아까랑 텐션이 좀 다른데. 아 제가 좀 원래 머리 깎을 때는 좀 말이 없어서.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우리 네. 여기 한번 볼게요. 네 가만히 계세요. 네. 얼굴이 좀 귀염상이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귀염사님 냄새 안 나나요? 아 향기 나요. 돼지 중에서 약간 악독스럽게 생긴 돼지가 있는데 소독스러운 돼지. 네, 약간 큐트상이시네. 와 이건 바보샵에서나 해본다는 그 라인 잡기? 오잉? 혹시 강호도 씨처럼 여기 하얀 게 좋아요? 이 정도가 좋아요? 아 근데 고렌나가 좀 멋있네요. 고렌나 이게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뭔가 일본 야쿠자만 키로. 요 정도까지? 오 멋있다. 오 만진두빵 되셨네. 어 만진두빵 검정고무신. 어. 아 네네. 그때 진짜 슬펐는데. 아니 머리카락이 두피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 편의점 플라스틱 만두가 되셔가지고 좀. 아. 야, 자 이제 이쪽 볼게요. 말씀 너무 잘 들으셔.
카고도 사진 띄우는 거. 아 이게 그러네.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네,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 코트님 벌써 한 인물 나네요. 금강연 아님 마이더스의 손. 금 늙어 보인다. 하렙이 됐네 코트. 자, 근데 되게 웃으시는 게 인자하시다. 저 돼지는 얼마인가요? 제가 살게요. 진짜 코트 오빠 옆모습 보니까 길 가다 만나면 가래침 뱉고 싶어요. 형 기분 좋아. 견디세요. 봉준형 때 진짜 심했어요. 이거 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원래 머리가 이 가운데도 속살이 보이나요? 강호동이랑 좀 다르게 가운데도 속살이 보이시는데.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빡빡 밀어라. 비호감 그 자체니까. 견디세요. 견디시면 됩니다. 형 콩나물 국밥 몇 개까지 드시나요? 잔만보가 대가리를 깎네 지우야 지금이야. 코트 옛날에는 까칠했는데 비글즈 입단 후 국민형님. 이거 피콜로 더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거는 조심하세요. 진짜 나 이게 제일 싫어. 진동 느끼죠? 하나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 네, 라인이 너무 안 이뻐. 약간 귀두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그렇죠. 네, 한번 자를게요. 예, 나 이게 너무 쇼를 머리 가운데에 휘죽 저거 뭐야? 아니 저 봐봐, 가운데 튀어나온 거 보면은 내 얼굴에 합치면 귀도 같지 않았고. 진짜 미안한데. 아니 여러분 이거 이게 쥐꼬리. 예, 자를게요. 이응미국 재민이오 키키키. 코트 오빠 계속 보니까 북한 대포동 미사일 탄두맹기로 적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깎고 계신 분은 몸진이교 교주인가요? 살짝 각지게. 여기는 면도기로 뭐 일주일 한 번이나 3일 한 번씩 밀어주세요, 코트님. 네. 주무시지 마시고. 나 솔직히 방금 잤어. 네, 주무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뿌리고 싶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약간. 솔직히 이번 정권 겪으니까 이명박은 미음 선녀 같은. 클리링입니까? 대한민국 선진 미용을 경험하는 중국 부자 같네요. 견디세요? 맞아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코트님 머리 보니까 주먹이 우네요. 울어 지나가는 아줌마들 불러다가 손가락질 하고 싶네요. 소림축구 똥땡이처럼 생겼네요. 노래하는 엄상용. 비포 애프터 찍었나요? 안 찍었습니다. 네. 아까 안 찍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자 이제 강호동 씨처럼 오늘 로스팜 총판인가요? 나만 일장기 뒤집어 쓴 것 같냐? 눈 감으셔야 돼요. 여기 좀 튀길 거예요. 날달걀 야무지게 드시게 생겼네요. 오빠 미용은 이 끝났는데 서비스 햄플로 해주면 될까? 아니면 원샷 추가할 거야? 이바나 씨는 자태가 마치 조옥 같으십니다. 진짜. 집바갔다 태만꼬련. 소림축구 막내 아닌가요? 너무 주무시는데. 너 방금 진짜 깼어요. 자다가. 아무래도 이게 진짜 밤을 새면 진짜 우린 부모님께 감사하자 얘들아.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와. 딸! 오 약간 BY 같은데? 길이가 어때요? 왜 그렇게 뜨는 거야? 짜증나게.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 나 지금 안경 안 끼고 있잖아. 안경을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아. 아, 안경 써도 되나요? 써야 돼요. 이때 한번 써야 돼.
샤라라랄라. 오, 존나 이쁜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 심상치 않은데? 자, 이제 안경 쓰시고. 감사합니다. 머리 한번 감고서 컷 빠셔야 될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젖었어 지금. 같네요. 아, 땀 흘리시는 거예요 머리에? 와, 근데 진짜 그 분무기가 필요가 없어. 정말로. 위에 있는 머리는 안 자를게요. 기르실 거죠 이제 앞으로? 네. 가운데에 있는 눈사람 좀 치워주세요. 자. 코트야 너도 마음에 안 들잖아. 그냥 시청자 핑계대고 빡빡 맺자 더 멀어지기 전에. 당성팩은 왜 쓰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샴푸만 하고 와서 선 한 번 더 걸어드릴게요. 오케이. 자, 어우, 안경 머리 살짝, 너무 이쁘다. 안경 살짝 봐. 얘들아 라인 봐. 미쳤어. 이거 거의 바보샵이야. 역시 금강연아. 그냥 헐값이 힘드시면 그냥 역시 금손 금강연아. 안경 잠깐만요. 네. 안경 잠깐만요. 예. 해주세요. 코트형 절간에서 밥 다 털어드실 것 같이 생기셨네요. 키키키. 이제 행구구 나오셔가지고 맞상무들이 면도 한번 해드리고 뒷머리 정리하면은 끝. 오, 약간 사령부 같은 느낌 들지 않아? 그지 미국 해병 같아요. 미국 해병대. 야, 이 반도놈 새끼들! 나 지금 그 당장 가겠어! 바로 갈게요. 네, 갔다 오세요. 예. 오디야 너가 머리 손질 아무리 해도 주변 사람들은 빡빡이로 밖에 안 보여. 어, 여기 앉으세요. 이제 다리 아프실 텐데. 그래, 정기도 한번 앉아 있어. 네. 정기 한번 앉아. 여기 앉아 보세요. 아, 좀 머리를 감고 나니까 좀 아, 괜찮아졌나요 전부 다? 여러분들? 저도 밀자고. 아, 좀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요. 네네. 어, 확실히 진짜 금강연아님이 머리를 잘 잘라주셔가지고 오늘 컨텐츠 좀 야무지게 뽑힌 것 같네요. 제가 좀 머리 자르고 나니까 왜 더 똥 남아인 같냐 키키키키. 아, 틴? 네. 아 맞아, 여기 드라이기 어딨어요? 드라이기요? 예. 저도 잘. 어, 그럼 좀 하시죠. 연아행님 칸초컷이요. 아, 그거요? 잠시만요. 이세티 키키키키키 탈모 있네 키키키. 아, 제가 그래가지고 좀 원래 머리를 자르면 어쩔 수 없이 어색하고 좀 이상해 보여. 이건 어쩔 수. 전기님 방에 돼지 한 마리 있던데 냉장고 뒤지러 갔나요? 이맛 가니까 진짜 기분 좋게 생겼네. 아, 네네. 괜찮아요? 지미 뉴트. 전기 이마 보고 동병상련 느꼈다. 프로페시아 직구하자. 키키키키키키키 쿠치풀 지리네 키키키키. 가만 잠깐 잠깐 네. 해주세요. 스파게티 야무지게 올려놓으셨네요. 원래 포크로 하는 거 맞나요 이거? 그래? 원래 포크로 하는 거예요? 네. 어. 당연하죠. 미용실에서 이런 건 처음 봐서. 잠깐만 계세요. 네네. 어, 그걸 건드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디자인입니다. 네, 디자인입니다. 이제 코트님 오실 거예요. 네, 네. 잠깐만 보세요. 아, 오늘 트라우마 제대로 한번 만들고 가네요, 여러분들. 하, 앞으로 방송은 이제 노캠방. 죽여버리고 싶겠노? 키키키키키키키키.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 이제 노캠방 방송. 방금 공장을 마치고 땀에 아, 썰어서 나온 똥 남아 외로워. 물이에요 이거? 네, 맞아 물이에요. 가만 계세요.
어, 썸네일 첫 썸네일 중? 네, 잡아드리려고 제가. 오. 움직이시면 안 돼요. 포크에 눈 찔려서 실명돼요. 어, 난 진짜 강호동 느낌 난다. 아, 이마 넓어 보이고 좋다. 전기형 머리 내리니까 너무 이쁘다. 커디 됐네. 나 너무 이쁘지 않아, 얘들아? 자, 아싸홍? 무슨 어디 아픈 애가 내 키 찍어주세요. 기억 보는 게 야우. 자, 네, 자, 잠깐만 계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꾸 만지시면 이게 틀어져요. 아, 네네. 네, 순간적인 거라. Drive 어딨나요 혹시? 고생하셨어요. 야 전태규 언제 살짝이야? 여기는 저기 전기 코드가 안 될 텐데요. 어 머리를 내. 뭐지? 그러면은 말리고 아.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 말리고 말려. 다녀오십시오. 휴식이 아니냐? 얼굴 키키키키키키키키. 썸네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 어차피 저는 제가 안 올려가지고 저기. 올리신다고 하셔서 같이 재미있게 해본 거예요. 괜찮니? 생각보다 포크가 괜찮네요, 여러분들. 아, 포크가 좋네요, 이제. 오, 포크 좋아요. 야, 야, 나 근데 진짜 어, 머리 드는데?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수정할 때 이제 봐야 돼. 좀 튀어나왔네. 살짝 수정할게요. 네. 삼성동 초이스님 2개월 오케이, 구독 감사합니다. 자, 움직이시면은 큰일 나요. 살짝만. 전태규 뭘 처먹어길래 살쪘냐고. 지가 잘생긴 줄 알겠지. 응 그건 니 착각. 머리 진이은 잘 어울린다. 날렵해 보이네. 자 이제 여쪽 보세요. 채팅창 보세요. 돌아서. 얘 왜 잘생긴 척하면서 눈부릅 뜨냐 죽을래. 안경 살짝 벗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기님 이제 남정 머리 드릴게요. 네네. 상용이 형 피부 좋아졌네. 표정이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코트 귀여워용 안개 밀어주고 싶다. 어우 잔털이 목까지 내려와 있어. 야 이게 진짜 울프크다 아니에요? 막 등까지 내려와 있는데 우와. 머리가? 예. 에이, 신기하네. 정리 무조건 해야 되는 머리 진짜. 진짜 동물인가 보네. 럭키 전태규 유사 맞상무 엄상용 금카 주방장은 인류 셰프 재료는 1점짜리 배달이 민족 재료. 스크래치 한번 내면 안 되냐? 그래도요. 코트야. 정말 깔끔해지신 것 같아요. 야무지죠. 어, 훨씬 더 예뻐졌네요. 아 맞네. 스크래치 한번. 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스크래치는. 아 스크래치는 머리숱 때문에. 안 하는 게. 왜냐면 하면은 진짜 아예. 어디 다친 사람 같아. 위험할 것 같아요. 어 트럭에 아, 치여가지고 아쉽네. 그게 머리가 안 나지 않나. 멋있을 줄 알았는데. 스크래치가 안 돼 여러분. 왜냐면 내가 머리가 숱이 너무 저기 얇아가지고. 왜? 조졌어? 아, 괜찮아요. 더 파면 되지 뭐. 전기형 아까 긴팔의 컷에 생활 한복 입은 사람 못 봤어. 아 그 외국인은 집 가셨대요. 코트 뒤통수 누가 돈가스 망치로 다졌냐. 존나 납작하네. 그러니까 그 세멘 바르는 걸로 누가 눌렀나 본데 뒤통수를 좀 굉장히 평평하시네. 이마 라인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니? 잠깐 집중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강호동 씨가 잘생긴 거였네요. 어 됐다. 그리고 이제 면도 하실 건데 가까이 가셔서 오케이. 네. 고개를 이제 하늘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늘을 봐야 돼요. 네 하늘을 바라봐 주시고. 초딩 때 이런 새끼들이 태권 도복 입고 합석복. 근데 이걸 하고 나면은 뭐 면도 안 해도 돼. 아프세요? 안 아파요. 네 너무 좋아요.
에이 여기 면도 여기 드랬다 여기. 나 집에 면도기가 있는데 이게 힘들 수 있겠다 여기는. 그럼 리스너 언제 한국 왔냐? 자 이제 앞에 보시고 네 주무세요. 눈 감고 주무세요. 와 개쩐다 이거. 느낌 좋으세요? 어 턱 모양 턱 모양대로 바뀌는데? 그 동안 어떤 싸움을 해오신 겁니까 아름 씨? 지금 제가 가만히 계셔도 돼요. 유명한 정치인된 기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키키키를. 어우 너무 잘해주시니까 너무 편해. 그대로 얼굴까지 싹 다 밀어주십시오. 와 피부가 너무 젖었어. 끝. 자 이제 털고. 어우 고생하셨어. 와 너무 좋다 근데. 자, 우리 전기는 만져보세요. 네. 깔끔하다. 아, 그런데 이대로도 좀. 아니 안 줘. 이 시골로 막 자꾸 피하려 그래. 다음 소식이 나오세요. 키키키키. 안 줘. 전 지금 이대로도 만족한다는 거죠. 네. 면도기 다표점이요. 오. 코트 형 오늘 밤에 또 사랑받겠네. 어휴 째깍째깍째깍. 개새끼 어르고 달래는 거 마냥 대하시네. 너는 이게 머리 말린 거냐? 머리가 왜 이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마라인 일부러 비대칭임. 조금만 더 살려볼게요. 아 이거 머리 잡을 때 원래 포크로 잡는구나. 네, 정기님 이제 앞으로 포크로 잡으려고요. 어. 포크가 잘 어울리거든요. 너 이거 포크 가져가라 집에. 네네. 제발. 넌 눈이 안 웃는다. 입만 웃고 살짝 앞으로 와볼 수 있어요. 어. 머리가 안 보여서 거의 다 끝났구나. 왜요? 왼쪽 위 만드는 거냐고.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강호동은 좀... 아니고. 강호도 안 해요. 강호동은 치우고. 네, 이게 좀 웃기네. 아 그냥 강호동으로 가주세요. 네, 저... 강호동이요? 아 아니야. 고개 들어주시고. 오, 아, 근데 곱슬이 너무 심하시다 이거. 이거는 고데기가 필요해. 에, 이거는. 아, 너무 휘어요 여러분들. 자꾸 헛소리하는데 포크로 네. 그냥 한 대 찍어버리시죠 연하겸. 내추럴하게 할게요. 네, 내추럴하게 하고. 네. 자세한 세팅은 사실 이게 저기 여기 전기를 못 꼽아요 여러분들. 코드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 정도로만 해도 진짜 전이랑. 확실히죠. 여기까지 하시죠. 오케이. 꼽슬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네. 아, 와 이리하여 여러분들 또 제 머리와 또 전기 머리를 이렇게 아, 또 금강연화 시켜서 이렇게 금손한테 맡기니까 아, 확실히 달라. 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나 이마가 넓어진 듯한 느낌 드니까 너무 좋다. 나 저 완전 이마가 완전 개좁았었거든. 좋다. 아 좀 아쉽다. 왜? 드라이기랑 고데기 없어가지고. 아 진짜 아쉽다. 면도기 잡혀줬네요. 면도기 잡혀줬네요. 면도기요? 아 이거는 해외 제품이에요. 오 진짜 비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가격대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진짜 그 금강연화 씨 이렇게 오늘 모시고 네. 이렇게 또 저희 머리를 잘라주셨는데 그렇죠. 아 너무 확실히. 감사하고 또 이제 내일 모레면은 금강연화 씨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예, 헬스. 네. 네, 정확한 그 뭐 명칭이 뭐죠? 사회인 피트니스라고요? 사회인 아, 그럼 피트니스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아니지 근데 지금 아, 가면은 네, 좀 그렇고 아, 대회 때 좀 야무지게 또 이렇게 네. 수검댕이 칠해가지고 또 자기 유튜브에 또 새로운 또 모습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그래서 네. 자 여기서 좀 이제 금강연 하시는 이제 여기서 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그 네 저도 좀 채팅창 봐서 봤는데요. 네 이마가 비대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컨셉으로 가져가실래요? 잘라드릴까요? 거기 올려야 돼 항상. 아, 여기를. 네. 아 괜찮아. 네. 여기 올리고 살지. 괜찮아 괜찮아. 자,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자 수고해 주시고 금강연 하시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유아각을 유아각을 네. 확실히 네. 유튜브는 우리보다 선배야. 물 좀 주시겠어요? 예, 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지금 식단 때문에 단 거 설탕 1도 들어가면 안 돼. 아, 물이 있네요. 아, 물 있네. 물 드시고. 그래도 아까 만따리 넘게 넘어갔네. 만따리 넘게 넘어갔네. 어제 진짜 소소하게 하는 그런 거. 그래, 아 근데 재밌었어. 저 재밌었어. 미용실 토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분의 공감으로 이끌어내갖고 보이스를 뽑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남자들의 공감. 토크가 나쁘지 않았어. 그렇죠. 자, 아니 당연하지. 당연히 또 출연료랑 또 제가 또 줘야죠. 예, 우리 연아 씨한테 또 먼길 또 아주 좋기 때문에 일단 뭐 연아 씨 인사드리고 저희는 좀만 더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리할게요. 네, 연아 씨 좀 정리하시고 네. 예. 자, 우리 바닥을 살짝만 네, 청소 그거 있나요? 그 빗자루? 아니야, 일단 요거 요대로 싹 밀고 아줌마 이따 아줌마가 옵니까? 그 신발을 신발 예. 왁스는 금강연화 왁스 여러분들 비비는 창맨비비 아 금강연화 왁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